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1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9명이 증가한 총 4,67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고양시 네팔 해외 유입 어학 연수 관련돼서 11명, 수원시 스포츠센터 관련된 1명, 동두천시 동네의 친구들 모임 관련된 4명 등총 29명입니다. 이중 해외 유입 관련은 13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 환자는 13.7%인 4명이었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5명으로 17.2%였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네팔에서 해외 입국한 어학연수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0일 한국어과정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연수생 43명 중 11명이 10월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수생들은 10월 10일 오전 7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입국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발열 증상이 있는 한 명만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유증상자는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덕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11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연수생들은 현재 1인 1실로 구성된 기숙사에 격리 중이며, 이들과 접촉한 버스기사 2명, 인솔자 6명, 방배정 도우미 1명 등총 9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동두천시 동네 친구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동두천시에서 친구 모임을 통해 전파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집단 감염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4명이 추가되어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와 술집, 당구장 등에서 모임을 가졌던 친구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진자의 가족이 또 추가로 진단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 가족과 접촉한 사람들이 또 역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0시 기준 해당 클러스터는 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에 확진자가 다니는 직장의 직원들을 전수검사하고 밀접 접촉자 3명에 대해서 능동 감시 중이며, 확진자들이 해당 기간 방문했던 치과, 한의원, 식당 방문자들을 찾아 자가격리 및 수동 감시 중입니다. 수원시 스포츠센터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10월 11일 수원시 스포츠센터 관련 확진자가 1명이 추가되면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관련된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추가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와 동일 시간대에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등을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10월 4일과 10월 6일에 탈의실과 락커룸을 이용했던 여성 회원 및 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했던 남성 회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0일까지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10월 12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5개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0%인 270병상입니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월 11일 18시 기준 75명이 입소하고 있어 16.2%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392명입니다. 안산시에 있던 경기 수도권 이생활치료센터가 10월 8일자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안성시에 있던 제5호 생활치료센터가 10월 9일자로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10월 18일 기준, 죄송합니다. 10일 18시 기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는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변동 추이를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안산 및 안성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협력해 주셨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안성병원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사망 자료를 간략히 분석해서 설명드립니다. 경기도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 남짓되는 기간 동안 경기도에선 총 3,330명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1,559명이 확진되었고 유행이 급격히 확산된 8월 한 달 동안 1,77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8월 31일까지의 확진자 총 3,330명 중 10월 11일 0시 기준으로 67명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더 계셔서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단순 치명률은 약 2.01%입니다. 사망 67례의 평균 연령은 78.7세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1명, 50대 2명, 60대 5명, 70대 26명, 80대 이상 33명이며 최고령 사망자는 98세 어르신이었습니다. 단순 계산 치명률을 보면 60대가 0.9%, 70대가 9.4%, 80대 이상에서는 25.0%였습니다. 사망자 67명 중 다수는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크게 지역사회 집단 감염과 의료 관련 집단 감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교회 유행 관련 사망이 20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문 판매 사건 관련된 사망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성기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유행과 관련되어서 발생한 사망은 11례였습니다. 가장 염려하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사망은 해당 기간 10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나 의료 관련 할것 없이 대체로 고령 및 기저질환과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유행이 폭증했던 8월 이후를 비교적 순조롭게 버텨내었습니다. 1월에서 7월 동안 발생한 확진자 1,559명 중 32명이 사망하였고, 치명률을 계산하면 2.05%입니다. 8월 한 달간 1,771명이 확진되고, 그중 35명이 사망하여 치명률은 1.98%로 이전 기간과 비슷합니다. 어려운 여건을 잘 견뎌낸 다행스런 결과 수치입니다. 1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 70세 이상 비율이 9.49%였는데 반해 8월 확진자 중 70세 이상 비율이 14.74%였던 사실을 고려하자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시민들이 발휘해주신 인내심과 평정심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맞을 풍랑은 지난 여름보다 더 거셀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건 당연하지만 가능성 있는 모든 일들을 철저히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도는 앞으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와 국민 피로감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는 가능하지만 30% 인원 제한해야 하는 등 2단계 방역수칙 중꼭 필요한 조치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한 경각심을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며 사회활동을 삼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 기간을 한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달 13일부터 부과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계도나 과태료 등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방역 소홀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의 구멍을 만들고 이로 인하여 유행의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이 유행의 실제 경과가 우리 방역 당국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합친다면 사회는 더 안전해질 것이고 사회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